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언니입니다. 오늘은 치과위생사 영상 2탄을 찍어볼 건데요. 이제 치의생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을 하려면 개인병원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대학병원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의 차이점 그리고 혹시 대학병원을 가기를 희망하는 치과위생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1년 4개월 동안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3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병원에 근무했을 때는 저는 2년차 치과위생사였습니다. 정말 호기심이 많을 때죠. 사실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네트워크 치과를 제외하고 과가 이렇게 세분하게 나눠 있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치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과도 여러 과로 나뉘어요. 구강외과, 뭐 보존과,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등 이렇게 여러 과로 나뉘고 그 과마다 치료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병원은 이 과의 개념에 대해서 염두를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치료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학병원은 다르죠? 철저히 과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내가 스케일링을 받고 싶으면 치주과나 스케일링 센터에서, 혹은 틀니를 하고 싶으면 보철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으면 구강 악안면 외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수식을 경험을 하고 싶으면 개인병원이 적합하실 것 같고, 혹시 특정 과에 더 세분하고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병원을 가시는 게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고를 몇번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은 보통 계약직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듯 정규직이 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제시한 연봉에 맞춰 보통 근무를 하는 반면, 개인병원은 정규직이고 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연봉이 측정되게 됩니다. 이제 대학병원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하고 또 면접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앞서서 저는 3년 정도 대학병원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D대학병원에서 1년 또 K종합병원에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H대병원, 뭐 O임플란트 회사, S대학굴병원 많은 면접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다행히 서류에서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듣기로 이 대학병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학점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대학병원을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학점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또 토익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내가 치과위생사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도 이만큼 했다라는 정도의 토익 점수를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서류를 합격하고 나면 면접 절차가 있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1분 자기소개인데요.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의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다면 1분 자기소개 또한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대학병원에는 계약직을 많이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제가 이과 분위기나 이과 진료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빠르게 적응하는지, 또이 사람의 역량은 얼마만큼 되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저의 성격은 밝고 긍정적이며 이런 것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어디를 다녔고 어떠한 것을 배워 저의 실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경력 위주의 1분 자기소개서를 한다면 면접관들에게 크게 어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학병원은 다대다 면접이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면접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밝은 인상,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인정하려는 태도, 그리고 자신 있는 1분 자기소개. 이네 가지만 자신 있게 준비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꼭 대학병원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차이점, 또 면접 팁 등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치과위생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예비 치과위생사분들 혹은 현업에 계시는 치과위생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Coming soon!